귀마사지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할 거고요. 우선 귓바퀴 쪽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귓바퀴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엄지검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오. 자, 콧볼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시원하다. 네. 시원하다. 조금 강하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귓바퀴가 있는 부분은 어깨와 목, 요요미도 실패줄이 있어. 얼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아파. 목이 있는 부분, Y자의 중간 정도 그 부위에 목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목이 아파. 네,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엄청 아파요. 네, 한번 꼭꼭꼭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네, 귓바퀴 위쪽에서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와, 근데 아프면서도 엄청 시원하네. 이게 목이 안 좋아서. 자, 귀 사이에 엄지, 검지, 중지를 껴서 위아래로 올려주세요. 이거는 혼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밑에 손가락으로 되겠죠?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을 내주세요. 약간 열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열이 느껴져요. 귀가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어요. 네. 네. 저는 그런 막 늘어난 느낌? 처음에 딱딱했었거든요, 굉장히. 지금은 조금 말랑말랑해졌죠. 부드러워져. 지금 요요미님 귀 보시면 되게 붉거든요. 그렇게 붉게 나타나는 분들이 효과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세요. 자, 귀 마사지는 오른쪽 귀는 오른쪽의 몸이고요. 네, 왼쪽 귀는 왼쪽의 몸이기 때문에 양쪽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한쪽만 하셨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시원해요. 근데 진짜 약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 된 느낌이에요. 여기가 다 혈액순환 돼가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지금.